가지우가 이끼어스 오케이 이끼어스 분 테스트까지 하는 거 아닌데요? 스피킹에서 스피킹에서는 쉐도잉까지 하고 암기하고 암기하면서 문장이 읽기 연습하면서 무슨 뜻인지 보는 거예요. 이거 시험 치기 어떻게 시험 치고 뜻도 없는데. 알겠습니까? 다 찾았어요. 통문장은 다 하고요. 찾았어? 예. A가 아니고 E 같아요. 그럼 이제 두 개 틀렸다. 맞는 걸 틀렸으니 아니 고쳤으니. 잠시만요. 아직요. 아직도. 아 선생님 잠깐 이거를 티. 다시 공부하라 그랬잖아 내가. 다시 공부한 거 맞아? 네. 진짜로? 네. 그러면 안 되겠다. 되겠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New clock, the smart alarm. 그렇죠. New clocky. The smart alarm clock. 오케이. 그래서 뭐 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이거를 보고 선생님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는 이러면 답을 할 수가 없어. 왜 답을 할 수가 없죠?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비동사 없어요. 하다시가 있나요? 없어요. 양념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어떤 이게 이 글의 종류가 뭔 것 같아요? 이걸. 이런 글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광고글이라고 그러죠. 광고글. 됐습니까? 재빈이 그럼 지금 이제 2호 잘했어. 이제 드디어 다 맞았어. 2호 지금 공부해. 자, 여기 뒷면에다가 쓰기 연습해.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광고글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Do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의 뜻은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그렇죠. 여기에 딱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원래는 얘는 얘를 따라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Don't you sometimes hear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글에서는 여기에 보면 이게 요런 의미 됐습니까? 요게 없어지면 그냥 don't you hear 못 듣냐 이런 뜻인데요. 이런 걸 넣어서 뭐 늘 못 듣는 게 아니고 가끔씩 어떤 일에 어떤 행동의 빈도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항상 샤워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샤워 안 하는 사람은 없구나. 하여튼 가끔 하는 사람도 있죠. 샤워를 하는데 어떤 빈도로 하느냐, always 하느냐, sometimes 하느냐, usually 하느냐, never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거에서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예 문장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가끔씩 못 듣니? Do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 그렇죠. Do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 오케이. 오늘 뭔 일 있었어요? 아니요. 힘이 없네요. 더워서 그래요? 아, 밖에 너무 더워요. 이 여름 되면 어떡하려고.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Do you always wake up late? 이 문장은 조금 만져주고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뭘 늘 하는 거냐면 누가다부터 찾습니다.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일단 이 문장의 뜻은 너는 항상 늦게 일어나니? late의 뜻은 두 가지가 있었죠. 늦은과 늦게 중에서 여기서는 늦게. 그래서 무슨 시죠 이거? 늦게. 어찌 일어나니? 늦게 일어나니. 자, late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late morning 하면 어떤 아침? 늦은 아침. 늦은 아침. 이때는 저 위에 있는 얘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건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근데 여기 있는 건 어찌 일어나니? 늦게 일어나니. 이건 어찌 시야. 원래는 어떤 시에 ly 붙여야지 어찌 시가 된다 했는데 얘가 특이한 녀석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죠. 여기 딱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빈도를 표현하는 거라 했어요. 항상 늦게 일어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또 어떤 제품을 딱 New Clocky 뭐 이래놓고 Smart Alarm Clock 제품 이름 딱 얘기한 다음에 뭐 두 가지 질문했어. Do you sometimes do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Do you always wake up late? 어? 몇 시 가야 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완성해갖고 오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항상 늦게 일어나, 너는 항상 일어나니? Do you always wake up late? 그렇죠. 어찌 late? Do you always wake up late? 오케이. 내일은 일찍 올게요. 예,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그렇죠.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또 이 문장에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너는 보통 학교에 늦니?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보통 학교에 지각하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비동사죠. late의 뜻이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늦은? 그렇죠. 어떤 시라야 되죠. 어떤 시라서 어떻다 하려고 비동사 받고 You are usually late 하면 너는 보통 늦는다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묻는 말이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는 이런 식으로 Are you? You are 하던 걸 Are you? 하면서 묻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죠. 이걸 보고 뭐라 한다? 빈도를 나타내는 어찌시라고 한다. 어찌 늦니? 어찌 지각하니? 보통은 지각하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be late for 라고 그러는 거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늦다 그런 뜻이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세 가지 질문을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이게 이제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지금 세 가지 질문이 안 좋은 일을 연달아 물어봤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학교에 지각한다든지 뭐 옹크라는 날인데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저 지우가 안 오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지우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런 경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까? 오, 일찍 일찍 일어나나봐요? 아, 가끔은 작년에는 못 일어나가 좀 못 들었어요. 작년에는 막 10분씩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계속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됐습니까? 지금 학교 매일 가고 있죠? 아니요. 아닙니까? 이번 주는 3번 갔어요.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달라서. 오케이. 계속해서 이게 뭐였더라? 어... Do you? Are you?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그렇죠.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오케이. 문장 암기 좋고요. 계속해서 Then you need clocky. You need a clocky. 자 여기에 clocky가 문장의 시작도 아닌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어, 오케이. 자, 대는 선생님이 주의하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면 누가다? 네가 필요하다. 무엇을? 얘는 자 이렇게 이상하게도 문장의 시작이 문장의 시작에 대문자 쓰는데 이렇게 중간인데도 시작 이렇게 쓴 걸 보고 뭔가의 이름이라 그래요. 뭔가의 이름. 됐습니까?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고유명사라고 하는데요. 됐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게 제품 이름이죠. 됐습니까? 제품의 이름인데 그 제품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클라키. 됐습니까? 자, 조금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그러면이 뭐 되시고 왔냐 하면요. 아휴. 보통 뭐 한다 했죠. 보통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였죠 이 앞에? 다 보통 항상이었나요? 항상 그래서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거였다 칩시다. 이거 대신 왔어요. 만약 네가 가끔씩 알람 시계도 못 듣고 보통 늦게 일어나고 항상 학교에 지각한다면 네가 클라키가 필요해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댄한테 엄청 고맙죠. 뭐 대신 왔냐면 if you 가끔씩 왔으니까 if you sometimes not hear 그리고 hear the 이거 대신 와서 다 쓰기가 힘듭니다.
됐습니까? 말로 하면 if you sometimes not hear the alarm clock, if you some if you 뭐였지? If you usually get up late, 그다음에 if you, if you are always late for school, you need clock key. 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다면 당신은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넌 필요해. 무엇을? 오케이.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잠깐 있으라 그러고.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고 세 가지 문장 중에 하다시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으면 되겠죠.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고 싶으면 What do I 얘가 I로 바뀌죠. Do는 얘 건너오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What do I need? What do I need if I sometimes not hear the alarm clock?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What do I need? You need a clock key. 내가 뭐가 필요해? 넌 clock key가 필요해. Clock key 사라.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Clock ke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오케이. Clock ke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자, 그래서 얘는 읽기 연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덜 끊어놨고요. 정확하게. 자, 여섯 가지 질문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뜻은? 뭐 상관없고 똑같은 얘기고요. 시끄러운 소음을 소리를 아침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 이거 하는 동안 이게 세 가지 문장 중에 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what이고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고 그 다음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하고 비슷한 what. 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궁금하면 무엇이 시끄러운 소음을 아침에 만드니 될 거고, 이게 궁금하면 클라키가 아침에 무엇을 만드니가 될 거고, 이게 궁금하면 클라키가 시끄러운 소음을 언제 만드니 하겠죠. 자, 우린 그 중에서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라키가 아침에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묻고 싶으면 What does Clocky make in the morning?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does Clocky make in the morning?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클라키가 아침에 뭘 하니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러면 클라키 귀찮으니까 그것이 한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것이 한다. 그것이 한다. 그것이 한다. 그것이 한다. 하다가 뭐죠? 두죠. 그렇죠. 그런데 두를 못 쓰겠네. 그렇죠. 그것이 한다. It does. 그것이 하니. Does it? Does it 하고 끝내면 됩니까? 안 되죠. 자, 이건 우리 눈에 does만 보이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다 했어요? 하다란 뜻을 가진 do 속에 자, 나는 한다, I do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러면 이게 내가 숙제한다 이런 거 완성시키면 I do homework 될 거고, 그러면 누가 다 찾고 나서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이거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겠죠? 그쵸? 이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뭐 들어있는 거야? 이 뒤에 두가 이렇게 숨어 있어서 안 보여. 됐습니까? 근데 내가 한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뭐 그녀가 한다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 두가 뭐로 바뀌어? does로 바뀌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한다는 she does야. 그럼 그녀가 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파란색 숨어 있던 녀석이 이렇게 오고 앞으로 갔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녀가 하니 does she do. 됐습니까? Does it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속에 파란색 does가 일로 가고 그래서 does it do. 됐습니까? 그러면 클라키가 아침에 뭐 하니 하고 싶으면 what does Clocky do
in the morning. 됐습니까? 클라키가 아침에 뭔지 태요. What does Clark do in the morning?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이게 아닌데. 그래서 클라키가 아침에 뭔지 타니? What does Clark do in the morning? 그랬더니 클라키가 만들어냅니다. Clark makes 무엇을? Loud noise. 언제? In the morning. Clark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Okay. 계속해서. Clark has wheels. Clark has wheels. 자, 이게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근데 읽으면서 얘 좀 특이하다 안 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찾고, 자, 그래서 Clark has wheels의 뜻은 Clark는 바퀴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동안 질문은 그거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아, 예, 네, 좋아. 이거 그건 이 부분 물어봤을 때고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바퀴들 what? 됐습니까? 그리고 요 부분, 아, 요 부분 됐습니까? 뭐 묻지 않는 말이 나오니까 요 부분 여섯 가, 아, 참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인 경우에 그러고 끝내면 안 된다 했죠. 하다시 더 됐습니까? 그래서 클라키가 뭘 갖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Does Clarky have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What does Clarky have? 해. 그. 그렇죠. 클라키가 뭘 갖고 있니? What does Clarky have? What does Clarky have? 됐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바꿔서 이번에는 이게 궁금해.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물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바퀴를 갖고 있니 하고 싶었다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What? Does? 오케이. 자, 또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고 맨날 그래 선생님이 누가다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문장의 주어와 동사라 그랬죠. 하다시 이걸 만드는 방법이 세 개 있는데 이 부분 요런 의미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다시 더 쓴 거예요. 됐습니까? 얘가 궁금할 때는 다른 질문이랑 다르게 뭐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바퀴를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야? 그래서 무엇이 바퀴 갖고 있니? What has wheels? What has wheels? Clark has wheels.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이 바퀴를 가지고 있는지 뭐라고 물었더니? What has wheels? 했더니 클라키가 가지고 있다? Clark has wheels. 오케이. 자, 보통 이게 이 녀석이 알람 클락인데 바퀴가 달려있을 리가 없는데 달려있으니까 이게 좀 신기한 짓을 하죠. 됐습니까?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은가요? 절대 싫죠. 네. 끔찍해도 상상만 해도. 오케이. 그래서 So we move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오케이. 좋았어. We move around. 뜻은 그리고 그 아, 이게 end입니까? end면 아, 그리고 So 그래서 잠깐만. 끊어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 이외 무브의 뜻은 그것은 돌아다닐 것이다. All around the room의 뜻은 온 방에서. Even under the bed는 심지어 침대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 이 그래서를 풀면 떼야 될 것 같은데. 있기 때문에. 클라키가 바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침대 밑으로까지도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소는 뭐 다시 봤단 말이에요?
클라키 해서 위에는 그냥 클라키가 바퀴를 가지고 있, 다 하잖아. 다짜 떼고 뭐 딴 거 붙여야 되는 거. Because 왜? Clarky has wheels. Because Clarky has wheels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는 뭐 대신 왔다? Because Clarky has wheels. Because Clarky has wheels. 그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거 하겠죠. 이걸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뭐 얘를 이렇게 하는 동안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뭔지 생각하시고요. 일단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여섯 가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때문에 이럽니까? 너 왜 울고 있어? 네가 날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왜 온 방을 돌아다닐 거냐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Why? Why? Will it move all around the room? 나머지 애들은 뭐 귀찮을까 생각하신다. 됐습니까? 그게 왜 온 방을 돌아다니게 될까요? Why will it move all around the room? 오케이.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를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양념시죠. 그래서 will it move? 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해결했으니까 너는 사라져라. 퓨운.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다 where죠. 그러면 이게 궁금해.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이것은 어디를 돌아다니게 될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똑같죠. Where will it move? 그건 어디를 돌아다닐까요? Where will it move?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그거? 클라키. 당연히 클라키죠.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하나죠 지금. 됐습니다. Where will Clarky move? It will move around the room. It will move the be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궁금해서 얘는 없다 치고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will it move? Where will it move? 했더니 그래서 so 그건 돌아다닐 거야. It will move 온 방 all around the room. 심지어 어디? Okay, so는 뭐 대신 왔다고요? So는 because Clarky has wheels. 그렇죠. Because Clarky has wheels, it will move.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게 될 거야.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Then it will make a noise again. Then it will make a noise again. 오, 10 또 나왔네? 그러면 무슨 뜻이죠? Then. 그리고? 그리고가 있었나? 이게 end인가요? 자, 된의 뜻 모두 소환해 봅니다. 알고 있는 뜻. 그렇다면 그때? 그러면 있고 그때도 있고 그때 그리고 또 있었네. 여기에 해당되는 뜻만 모르네요. 그건 다음에. 됐습니까? 이건 그런 다음입니다. 그런 다음. 뭐 한 다음이란 말이었네. 그런 다음을 뭐 한 다음. 다음.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ill make 끊어있게 하면 하다시 여기 있으니까 it will make. 그래서 그것이 만들 것이다. 것이다. A noise. 아, 여기도 잘라야 되네. 무엇을? 소음을. 소음을. Again. 다시. 자, 이거 누가 다 부분이고요. 세 가지 중에 뭔지. 이거는 무엇, 소음.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야. 어떻게 다시. 어떻게 소리 낼 거라고? 다시 소리를 낼 거라고. 자, 그러면 또 이 녀석이 뭐 대신 왔냐? 그런 다음을 다시 풀면 아까도 봤지만 그것이 어디로 온 방을 돌아다닌 다음 이 말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냐면은 after it moves or around the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 방을 돌아다니는 다음 every moves around
After it moves, after a clock it moves all around the room, it will make a noise agai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After it moves, 그것이 move 한 다음에 어디를 all around the room. 됐습니까? 여기에 move인 이유는 알죠? 그쵸? 이시니까 after clock it moves all around the room. 자, 여기는 특별히 물어볼 건 없어요. 알 것 같아요. 바로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소음은 what? 무엇? 얘는? 어떻게?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그쵸? How?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고 Will it make a noise? 그렇죠. Will it make a noise? 그러니까 그 녀석이 어떻게 또 시끄럽게 할 겁니까? How will it make a noise? 다시 한 번 더. 지독한 놈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Danny 뭐 대신 왔다고요? After it moves around the world. After it moves around the world. All around the world, a room.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지. 자, 그래서 그런 다음. 그런 다음 then. Then 그것이 만들 거야. 그것이 It will make. 무엇을? Noise. A noise. 이상하게 소음을 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기하죠. A noise. 어떻게? Again. Again. Then it will make a noise again. 그 다음 문장. Okay. 자, 그래서 이게 end로 세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놔서 좀 길어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Clock will never stop. Clock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Until you get out of bed. 네가 침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렇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자,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됐냐면 이렇게 생략됐고 됐습니까? 그러면 until you find it은 until you find it 네가 찾을 때까지 그 다음에 and then you turn it off then 또 나왔는데 뭘까요? 그리고 네가 그걸 끈다인데 얘 때문에 타짜 떨어지네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끌 그리고 그런 다음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 네가 뭐 할 때까지 끌 때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뭐 할 때까지 안 멈춰. 침대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안 멈춘대. 또 네가 뭐 할 때까지 안 멈춘대.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런 다음 네가 뭐 할 때까지 안 멈춘대. 끌 때까지 지독한 놈이죠. 됐습니까? 어우 벌써 미간이 막 찌푸려지네요.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은 좀 기니까 됐습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뭐 할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en? When? 뭐뭐 할 때 언제까지 됐습니까? 언제까지 안 멈출 거야? 네가 나올 때까지. 됐습니까? 네가 찾을 때까지. 네가 끌 때까지. 언제까지? 이럴 때까지. When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 볼까요? 자, 클락킹 절대 안 멈출 거야. 절대 안. 클락킹. 자, 뭐뭐 할 것이다. 양념 집어넣어야죠. Clocky will never stop. 오케이. 그래서 네가 나올 때까지 until you get out of the bed. 그 다음에 until you 빼고 찾을 때까지 find it. Find it. 그리고 그런 다음 and then 그걸 끈다. Turn it off. Turn it off. Turn it off. Turn it off가 발음하기 편해요. Turn off it 이름이 힘들어. Turn it off. 됐습니까? 자, 한 번만 더 하자. 하이라이트라서. 됐습니까? 클락킨 절대 안 멈출 거야. Clocky will never stop. 네가 get out 할 때까지. Until you get out of the bed.
다음에 찾을 때까지 find it. 다음에 그런 다음 그리고 oh, 그런 다음 and then 그걸 끈다 turn it off. turn it off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고 그래서 wake lucky you can't be a sleepyhead. wake lucky you can't be a sleepyhead. wake lucky 뜻은 lucky와 함께라면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lucky와 함께라면 you can't be a sleepyhead. you can't be a sleepyhead. 너는 잠꾸러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can't. can't의 뜻이 뭐죠? 할 수 없다. 그러면 잠꾸러기가 될 수 없다. 글라키와 함께라면 너는 여러분들은 잠꾸러기가 될래야 될 수가 can't be. 그러니까 얘가 왜 있어야 되느냐. 자 이거 그냥 잠꾸러기죠. 그렇죠? 잠꾸러기를 잠꾸러기 다로 만들어줘야지 무슨 시가 비로소 완성된다? 하다 시가 완성되죠. 이거 무슨 시예요? 양념 시 뒤에 무슨 시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꼭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 얘 있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다면 지우는 뭐라고 대답할래? 양념 시 뒤에는? 원래 모습. 그래서 얘들을 보고 비동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을 알려드리면요. 그래서 만약 네가 함께 클라키와 함께 있다면 이기 때문에 if you 있다 이다란 뜻이 될 수도 있고 있다란 뜻이 될 수도 있는 있다 비동사 if you are with Clucky 됐습니까? 만약 네가 클라키와 함께 있다면 if you are with Clucky you can't be a sleepyh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클라키와 함께 있다면은 뭐였다? 만약 네가 클라키와 함께 있다면 with you are Clucky with Clucky if you are with Clucky. 오케이 만약 네가 클라키와 함께 있다면 if you are with Clucky if you are 만약 네가 있다 누구와 함께 with Cluck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라키와 함께라면 with Clucky 넌 잠꾸러기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 You can't be a sleepyhead. Can't be a sleepyhead. Okay, excellent. 오케이, 잘했고요. 그러면 프린트 제가 해드릴까요? 네. 오케이. 지우가 40이네요.